알겠습니다. 또 200분 넘게 오셨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4월 24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배성재 10, 윤태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갈까요? 갈까요? 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초딩 수준 생각 마음에 드는데? 김여사 초딩 수준 생각 오늘 드립 마음껏 채워서 다 읽어드릴게요. 희화화된 거 있지만 남성분들도 그렇게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저도 잘 못할 건데 제가 하면은 그렇게 놀림을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나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하면은 그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이런 일반인. 테스트 있는 거 많은데 일반 아. 일반 남자였어요. 차에 대한 인터뷰. 아시죠? 약간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4월 24일 일요일 배성재 10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이었습니다. 10시를 날리는 오늘의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김여사에 대한 남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여사 하면 뭐 인터넷이나 여기저기서 운전이 서툰 여성을 지칭하는 말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남녀차별적인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웃긴다, 이런 말이 섞여있는 노래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자분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고 김여사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좀 무시하고 때로는 욕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이 운전을 더 잘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 교통문화를 보면 잘한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리고 여러가지. 물론 듣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문화를 보면 교통문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분들도 책임이 크다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성 운전자들이나 남성들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차는 안전하게 몰아야 되는 거니까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지금 밤 시간인데 소심한 운전자 너무 이렇게 뒤에서 막 압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이나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뭐 까칠하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은 저도 좋아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시간, 배텐의 유일한 여성 게스트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1부는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을 해드리는 아재 판독기 코너로 추억을 팔아보고요. 2부는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기사와 그에 딸린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베스트 댓글 배댓 이어갑니다. 아재 개그 문자나 아재 판독 주제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일요일 방송은 대놓고 녹음입니다. 녹음하는 과정은 생녹방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TV팟 라이브 지금 연결돼 있으신데 우와, 시작하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하네요. 제 옆에 지금 윤태진 씨가 앉아있거든요. 읽을 댓글이 없네요. 다들 그 이모티콘만 잔뜩 하트, 꽃다발 뭐 이러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까지 하시고 광고 듣고 와서 윤태진 씨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10은 5분에 빠진 닭, 현대증권, 서해종합건설, 교촌치킨, 락피도엘 프리미엄, 제주삼다수, 2588 박소현 대리운전,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 AJ셀카, 동원F&B, 레미안,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합니다. 오빠, 치킨증권. 11월 31일까지. UHD 시대란다. 4K로사. 아니요, 아니요. 9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광고 많이 붙었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광고 읽는 톤 아나운서 같다고 뭐야, 내가 언제 아나운서 한 것 같나?
참외를 먹으니 참 외롭네. 우리 과자 먹으러 가자.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니? 이렇게 아재 아재스러운 말장난에 아 재미없어 하고 짜증낸 적 있나요? 짜증내지 말고 안아드립시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재들의 세상. 여러분도 아재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독해드립니다. 아재 판독기. 일요일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아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야구계의 여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주일 내내 윤태진 씨를 기다린 분들이 정말 환호를 하고 계세요. 아, 윤태진 씨 이마를 건드려보고 싶다는 분들인데 네, 제가 자중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지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워낙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초반부터 접속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아재의 끝판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 배성재의 텐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아재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방송이 저를 아재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저씨 이런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저요? 잘 지냈어요. 네. 저 어제 방송도 재밌게 보고. 아, 네. 정은지 씨 나왔던. 네. 네. 어제 방송에서 정말 제대로 배저 씨가 되신 것 같아요. 왜요? 걸그룹 나왔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꽃받침 이렇게 하고 막. 아, 아니 그거는 이제 턱을 V라인으로 보기 하기 위해서. 굳이. 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굳이, 그냥 굳이. 이러고 사진 찍을 때 많이 보시잖아요. 여자분들. 저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고정 게스트를 더 아끼고요. 아 정말요? 그럼요. 혹시 뭐 지난주에 무슨 뭐 그때 저를 아시는 어떤 분이 여성분이 저한테 뭐 끼부리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분 네. 다시 안 보내셨어요. 아 이제 안 보내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지난주에 저한테 안 부리신 건가요? 지난주에? 아직까지는 막 그래요. 네. 괜히 그 문자 때문에 소심해지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윤태진 씨 끼 좀 부리겠다는 분의 귀를 죽이고 그래요. 네. 마음껏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하시고.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윤태진 씨가 가져온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요? 네. 우리 축구 커뮤니티에서 관련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배성재 아나운서 관련 글이에요. 네. 이 정도 외모면 과 남신 이 정도 외모면 과 남신 가능하다 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 남신이 과에서 최고의 남자, 최고로 잘생기고 완벽한 남자를 말하는 건데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있네요. 이 글을 왜 가져오셨어요? 아니 너무 신기해서 네. 사진은 좋네요. 제가. 네, 내용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외모는 아니지만 볼수록 매력 있고. 훈훈하고 은근히 비율 좋아서 가능할 듯 하면서 배성재 아나운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글을 자주 봅니다. 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이 가끔 올라와요.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 이게 저를 좋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저를 굉장히 놀리고 저의 약간 지능 안티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그러면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제가 뭐 과 다닐 때 남신이 된 적도 없고 댓글을 보면 딱 그 정도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댓글이 네. 축구 동호회님이 가능할 듯? 가능할 듯까지 읽으시면 안 되고 뒤에 크크가 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읽으셨어요. 네. 김미영 팀장 남편님은 절대 불가능. 지금 이 순간 솔직히 불가능. 선녀가 나무꾼. 학교 원탑 가능하다는데요? 지금 뒤에 땀 흘리는 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뭐 과대표만 가능, 여대 유아교육 가면 가능, 학교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가능, 그리고 뭐 고등학교 이과에서도 불가능 이렇게 있고요. 뭐지 이건님. 늙어서 안 돼. 너무하네요, 진짜. 형도 겨우 이김이라는 의견. 배성우 정도는 제가 이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불가능, 그냥 학생이나 할 것 같은 얼굴이 써 있는데, 제가, 이런 글이 정기적으로 올라와요. 마치 사람들이 제가 올리는 걸로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댓글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본 것 중에 최악은 그거였습니다. 술을 쏜다는 가정하에 조별과제 탑 가능. 네.
제가 보니까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제 안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절대 이런 행위를. 저는 그 PC통신 시대를 지나서. 아, PC통신 했다고 하니까. PC통신. 아재 판독이 돼버렸네요. 뭐 네. 이런 거 아닌가? 아, 저는 천리안, 나오누리, 하이텔, 캐텔 다 했어요. 왜요? 우리나라 IT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에요, 제가. 네. 윤태인 씨가 그 셀카 찍어서 SNS 할 수 있는 게 다 제 덕분입니다. 그거. 제가 통신사에다가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사들이 큰 거고, 지금, 방송국들이 통신사한테 또 많이 힘들잖아요. 네. 너무 멀리 왔네요. 네. 아무튼. 네. 그거 연결하면 엄마한테 혼났죠. 모뎀으로. 전화 안 된다. 삐비비비비비 하면서. 네. 또 그때는 제가 뭐 커뮤니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뭐 축구 동호회, 뭐 스포츠 동호회, 영화 동호회 이런 것 좀 했는데, 정치 동호회. 근데 그 이후에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너무 옛날 같아. 오늘 아재 판독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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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전 어디에도 저의 흔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 이름을 이렇게 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잘 치시나 봐요. 아니에요. 치지 않아도 저는 거의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리젠되는 글들을 다 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게 공개돼서 부끄럽네요. 윤태진 아나운서는 여대 출신이죠? 네, 여대. 아, 그러면 뭐 여대에서 뭐 여신이 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할 테고, 그러면 옆에 학교에서 엄청 윤태진 씨 보러 오고 그랬나요? 아, 옆에 학교면 뭐 연대나 이런 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Y대 아니면 그 신촌 일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미팅이나 소개팅을 대학 다닐 때는 많이 안 했어요. 한두 번은 했군요, 그죠? 진짜 안 믿는지. 아니, 한두 번은 한 거죠, 그러니까. 아, 한두 번보다는 더 했는데, 그렇게 왜 여대생들, 여대 무용과생들이 평소에 하는 만큼 그 수준이 있거든요. 이 무용과들이 얼마나 하는데요? 무용과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까? 보통 많이 하면 진짜 많이 하죠. 그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뭐 많이 하는 친구들은 매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요? 4년 최소 진짜. 4년 학교를 다니는데 매일 하게 되면 그 신촌에 남자들이 나만 하지 않겠는데요? 아, 근데 3, 4학년 때는 안 해주고요. 1, 2학년 때. 1, 2학년 때? 초반에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많이 안 시켜줬어요, 친구들. 우리 담당 PD가 그 YL 출신이신데 혹시 겹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이 차이. 아재거든요. 자, 아무튼 무용과가 그렇게 화려하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화려하다기보다는 네. 그냥 네. 근데 저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 100%였나요? 애프터 신청. 한 번도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연락 안 오고 이런 적 없고. 다 좋아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자, 윤태진 씨와 본격적으로 아재. 아,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여고였나요? 아, 저는 고등학교는 국악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그건 남녀공학. 남녀공학인데 남자가 반에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정말 우주를 구하네요. 그 장구 쳐주는 분들인가요? 장구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국악하는 친구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재 판독기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몸풀기 느낌으로 아재 개그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서로에게 아재 개그 문제를 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같은 아재 개그를 듣고 아, 이거였어? 하고 피식 웃는다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여러분도 기발한 아재 개그가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전자는 공짜입니다. 윤태진 씨부터 아재 개그 한번 던져주세요. 네. 민경희 씨가 제보해 주신 건데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분당! 아. 웃지 않았습니다. 7123님인데요. 미국, USA 옆에 있는 나라는? USB. USA 옆에. 어머, 아재. 재미없어요? 이거 좀 웃긴데? 지금 웃고 있잖아. 이 접속해 계신 분들 다 아재 아니잖아요. 얼굴까지 빨개지셨어. 다들 웃고. 와, 안 웃긴 척 하는 거 봐. 다들 웃고 있으면서, 웃음 차면서 지금, 안 웃, 소름, 세상, 웃어? 정색하고 계신데. 봉준호 네. 님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너는 시골에 있다를, 시골에 있다가 뭔가요? 시골. 아, 시골. 네, 다시 한 번. 공준호 님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네. 너는 시골에 있다를 영어로 하면? 시골에 있다를 영어로 하면, 뭐죠?
유인촌. 아, 네. 정도는 저도 감사합니다. 9694님, 자동차 문을 세 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자동차 문이 네 개라서. 별로예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웃긴 게 아니라 여러분 웃으시라고 리액션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웃음소리 배성재 아나운서 진짜 웃길 때 나오는 웃음소리 맞죠?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거미 정색을 하면? 거미 정색을 하면? 뭐죠? 검정색. 네. 알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웃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대부분 지금 몇백 명이 접속해 계신데 반 정도는 웃고 있거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감성은 우리가 나이는 아니어도 감성은 아재 감성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억 속의 인물들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람 알면 아재다. 여러분은 아재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팟으로 생록방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신 분들도 떠오르는 추억의 인물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띄워주세요. 웃음 사망꾼이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작진이 한 거고요. 저는 리액션을 해드린 거예요. 누가 이빨을 보이는가 게임입니다. 자, 안주경님입니다. 구본승이요. 다크서클 짙었던 청춘 스타. 그땐 X세대였는데. 그래서, 그쵸. 이게 벌써 그렇게 됐나요? X세대. 신세대라고 했었고. X세대. 네. X세대. 윤태현 씨는 X세대 때 몇 살이었죠? X세대라는 말이 언제 나온 거죠? X세대가 90년대 초중반. 그때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완전. 초등학생 때. 네. 제 87년생이니까. 시험지 X표가 막 쳐질 때. 이런 게 아직이겠죠? 최근에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에 구분 씨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분도 냉동인간 계열이더라고요. 변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20년 뒤에 2016년에 신세대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2016년에 신세대? 네. 누가? 지금의 신세대가 20년 뒤에 신세대, X세대 이렇게 들으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아이돌들이 그렇죠. 지금 막 나온 아이돌 누가 있을까요?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빅뱅? 빅뱅이요. 빅뱅 제가 신입 사원 때 나온 그룹이고요. 10년 전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렇죠. 트와이스. 그분들이 정말 20년 지나면 뭐라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혼자 흥이 오르는 스타일이시다. 자. 8012님이, 8012님과 안지연님이, 제보해주셨는데요. 가수 아담. 가수 아담. 우와, 대한민국 제1호 사이버 가수죠.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요. 이게 IMF 직후라서 굉장히 좀 시대가 변한 느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또 마침 괴를 같이 한 게 인터넷 한참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이버 가수가 나와서 아담도 있었고 이브도 있지 않았나? 이브는 아닌가? 기억이 안 나고 아니. 류시아라고 있긴 했었죠. 아, 그래요? 류시아. 예전에 이 아담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괴담인가? 맞아요? 확인할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존해 계신지. 그 98년에 1집 발매하고 2집 내고 이제 망했죠. 사이버 가수도 이게 냉정합니다. 당시에 20살이었는데 성별이 남성. 그리고 키는 178, 몸무게는 68. 진짜 많네. 그러니까 아담이 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뭐 혈액형은 좀 다르고. 20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98년 때 20세였으니까. 아, 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담이 생존했다면 지금 뭔가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해서 알파담으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죠. 몸무게 68. 좀 차이가 있네요. 혈액형 O형이세요? 아니요, B형입니다. 생긴 게 살짝 원빈 닮았다고 했는데.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0111님. 조르디, 기네스북에 오른 최연소 가수, 93년 당시 4살로 데뷔를 해서, 그게 노래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듀르듀 데뚜르베베, 뚜르뚜르베베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따라하기도 어렵고, 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왜 손수레에서 이렇게 약간 짝퉁 테이프를 팔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꼭 한 2번 아니면 3번에 있었는데 손수레 얘기를 괜히 했군요. 이미 판독이 되버렸습니다. 손수레. 리어카라는 부적절한 단어 말고 손수레를 썼는데 더 옛날 같네. 전후 시대의 레코드 팔던 느낌이네. 그냥 표준어가 아니지만 리어카라고 할걸 더 옛날로 간 것 같아. 이거 참 뭐냐면 자 길보드 차트라 그래서 이 조르디의 이 노래는 항상 4, 5위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아세요 이렇게, 노래? 그러니까 노래가 따라하기 어려워. 저도 가사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항상 띠우 이러면서 아기가 이렇게 옹알이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파리파리님이 네. 라면 소녀 임춘혜 왕발 하형주. 임춘혜 씨는 1986년 아시안게임 육상 경기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따고 당시 우승 소감을 라면 먹으면서 운동했어요. 우유 마시는 친구가 부러웠고요. 라고 해서 라면 소녀라고 불렸고 하영주 씨는 1984년 8월 10일 LA올림픽 유도 95kg급 금메달리스트. 네. 그렇군요. 부상이었는데도 금메달을 따서 화제였다고. 84년 LA올림픽은 저도 사실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어렵고. 임태현 씨는 태어나기 전이네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다. 네. 존재가 없을 때였네요. 네. 그리고 임춘혜 선수는 86년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또 국민적 스타가 됐는데 라면만 먹으면서 운동했다고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영화 넘버3에도 송강호 씨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와전된 거래요. 이게 당시에 임춘혜 선수가 밥을 잘 드셨는데 기자가 너무 자극적으로 쓰던 시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와전돼서 아직까지도 임춘혜 하면 라면만 먹고 뛴 그런 선수로 말이 안 되죠. 사실 배고픈 먹고. 선수 같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때 신문 기자분들이 쓰면은 검증하기 어려워.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다가 하그라야? 사람으로? 다음주에? 이후로 보태면 돼. 진짜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매주 제보를 왕창 해주는데 그래? 엄청 많아요. 어떡하지? 유행어 여러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너무 못해야 되네요. 유행어를 탁탁 치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어때요? 컴퓨터예요? 그냥 계속 이걸 가지고 이거 해도 되지 사실 다 못해 이거 앞뒤다고 아니 한번 바꿔서 그러면 다음에 사람 한번 더 해도 되니까 근데 다음 주는 유행을 한번 바꿔보죠. 매일 사람이니까 예고 온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주세요. 온 거 있을 거예요. 예고를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검증하기 인터넷이 없던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주는 다음 주 주제는 PD 최소 촌놈 이거 내놓은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사투리 때문에. 쓸 수 있는데. 너무 웃기네. 사투리 가지고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정말 안 좋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피최촌. 약자 바로 다 안 들어버리는데. 촌 아저씨. 파수 인성 봐라 하면서 자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최촌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차이네. 자, 이거 알면 아재다. 오늘은 이 사람 알면 아재다로 판독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 문자를 받아볼게요. 이게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일요일 코너가. 아무튼 이번에는 유행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사람 알면 아재다도 저희가 잘 쟁여놓을게요. 뭐 키키먹은 유행어 있잖아요. 아이고 김사장! 그것도 있고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너무 리듬을 정확하게 맞추면 안 되는데 잘될 턱이 있나? 영구 없다. 대바라 발 씻었냐? 이런 거 있죠?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건데. 난 로봇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돌멩이도 아니야. 뭐 이런 명대사들, 유행어들 기다리겠습니다. 개그 유행어나 추억의 드라마 대사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보 기다리겠고요. 제보는 일요일 아재 판독기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베스트 댓글, 배댓으로 들어옵니다. 편집할 걸 생각하면. 배댓으로 들어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베스트 댓글. 조르디 갈까요? 조르디 많이 못해. 1분 정도 될 거라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조리조리조리 잠깐 듣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짧게라도 조르디의 그 노래 들어보죠. 베스트 댓글. 자, 2부 베스트 댓글 배댓으로 들어옵니다. 똑같다. 너무 많은데. 기회가 기회가 재밌어요? 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누구 알아요? 그럼 아는 것부터 할 거래요. 펄크오건, 최불암, 포청천 그런 거. Y2K. 어디에 조금, 아, 이거, 조금씩, 조금 싸, 이거. 조금? 그게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지영 지금 결론 나는 인생 다리. 남녀 너무 궁금하면 유럽에서 내 조르디 그럼 지금 몇 살이죠? 모르겠네. 30세? 3년에 30대 초반은 먼저 살죠. 나랑 동갑이네. 아니지, 98? 오. 동갑이에요, 저랑? 93년이었다고? 93년에 4살이었대. 87. 87은 아니네. 아니네요. 더 어리네요. 더 어린. 20대네, 아직도 조르디가? 왜 이렇게 어려? 4살에 비해니까 아직도 어리구나. 88년도. 부모님. 아. 지난 한 주 동안의 핫 이슈를 되짚어보고 핫 이슈의 핫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 베스트 댓글 줄여서 배댓. 일요일 2부, 한 주 동안의 네티즌 여러분이 주목한 핫 이슈 기사를 소개하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들여다보면서 구구절절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일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일본, 또 에콰도르, 필리핀의 안타까운 지진 소식과 함께 불의 고리가 다시 한번 일어난 건가 이런 우려도 있었고, 팝의 전설 프린스가 57세 나이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22일에. 네. 어떤 게 기억나세요, 은태인 씨? 저는 아무래도 지진 소식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네.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그렇군요. 네. 둘이 또 바로 이웃나라니까 네.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에 베텐에서 주목한 뉴스는 뭔지 윤태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잠깐만요. 한우가 벌써 이겼어? 몇 시? 아, 9시. 유럽 여행 때 등산복은 제발. 형형색색의 아웃도어가 대한민국 아저씨 아줌마의 패션 문화가 된 지 오래인데요. 이 패션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행을 가면 많이 걷게 되고 땀도 나는데 등산복은 기능성이라 좋다는 의견과 성당, 고성이 많은 유럽에서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뭘 입던지 내 돈 주고 산 내 옷 입는 건 내 마음 아닌가? 라며 등산복을 입지 말라고 간섭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배성재 아나운서 패션 보셨죠? 알록달록 파란 모자, 초록 후드티, 미러 선글라스는 모자 위에 꼭 올리기. 배성재 아나운서도 즐기는 이런 아재 패션,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주가 그렇게 별로였나요? 형형색색. 네. 아, 근데 저는 그 패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수해왔습니다. 후드티에 야구모자 쓰고 선글라스는 뭐 가죽 다니고 아니, 거기 꼭 거는 건 아니고 모자 위에 올리거나 필수품이니까요. 그 패션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색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파란. 아, 초록색 후드티에. 근데 오늘은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오셨어요. 이게 그 소심해지면 올블랙으로 갑니다. 네. 오늘 진짜 가만히 보면 올블랙은 아니고 약간씩 톤이 달라요. 톤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소재가. 여기는 어떻게 지적하실 거예요? 카라가 좀. 카라가 너무 많아요? 네, 카라가 알겠습니다. 많아요. 윤태진 씨는 카라가 오늘은 세일러복이네요? 네, 오늘 세일러. 아재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왜 확신하시죠? 아재들 세일러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어? 아, 싫어하세요, 세요? 아, 해군은 존경하지만. 어때요, 저 오늘? 예? 어때요? 좋아요. 하여튼, 자, 패션에 대한 지적이 여행사에서 있어서 웬 오지랖이냐? 이러면서 좀 인터넷에 논란이 됐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이게 분노하는 그 공감을 원하는, 같이 분노해주세요. 같이 혼내주세요. 이런 캡처.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럽 여행 시 등산복을 자제해 주세요. 라는 여행사 가이드의 글이었는데 여행사는 대개 그 회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제 느낌엔 여행사들이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진 씨는? 근데 등산복을 입는다고 해서 뭐 성당이나 고성 같은 데 갔을 때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구경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구경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굳이 옷차림에 그렇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이제 복장에 제한을 받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뭐, 아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런 곳이 있죠. 가끔 이제 뭐 정말 중요한 성당이다든가 그러면 등산복 입은 분들 대개는 이제 모자를 쓰고 오시거든요. 네, 아주 오래된 성당이나 그 성당 안에서 여전히 뭔가 행사가 있는 곳은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곳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확실해요.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 분들이 이제 여러분 모여 다니시면서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는 게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딱 그렇게 그런 차림의 분들이 무리지어 있으시면 한국 분들이신가 하고 가보면 확실히 한국말을 또 하고 계시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건 맞는데 오지랖에 가깝다라는 게 중론이죠 현재는. 제 생각은 그건 있어요. 이제 가이드가 뭐 그렇게까지 배려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여행지에 갔을 때 대개 가이드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주잖아요. 네. 사진을 찍을 때 그래도 인생에 한 번 정도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대단한 남미라든가 이런 곳에 정말 대단한 곳에 왔는데 기왕이면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오면 사진을 찍었을 때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배려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쿠바 여행을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당연히 편하니까 그런 아웃도어 용품을 입고 가셨죠. 근데 갔는데 쿠바의 어떤 그 같은 비슷한 연배의 중년 여성과 이렇게 술 한 잔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곳에 왔는데 좀 진짜 막 드레스는 못 입더라도 좀 진짜 예쁜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추억이 되지 않냐. 왜 등산복을 입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편하게 입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좋은 곳에서는 좋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는 진짜 공감을 해요. 그렇죠. 왜 젊은 여성분들도 바다 가면 꼭 또 그 옷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드레시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으면 그쵸. 바닷가에 나가서 더 약간 더 예뻐 보이고 사진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약간 때와 장소에 맞게 입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 장소가 워낙 천차만별이고 또 그 분위기에 맞게 뭘 입어야 될지 애매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편하니까 등산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볼 물론 가이드가 거기까지 생각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그 한국 그 어르신분들 약간 편함을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뭔가 멋보다는 편하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러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디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배아제 텐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요. 어머니가 옷 사달라는 말을 돌려한 건데 제가 똑바로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저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옷 좀 사줘라 아들아 이게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그게 수년 전의 일인데 백화점 상품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언어 해석 실패라고 평생 모를 것 같아요. 여자 언어는 눈치가 없다고 지금 저한테 맹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네요. 이제 와서 여론이 갑자기 저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패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너다. 등산복 입는 거 좋은데 제발 길거리에 침 뱉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정작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렇죠. 댓글도 있어요. 남들이 뭐라도 사실 맞아. 별로 현지인은 신경을 안 씁니다. 여행이 결혼식이냐 장례식이냐 그게 무슨 피해를 주냐 알아서 입어라. 있고요.
우리나라 아웃도어 패션 회사 마케팅 대성공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웃도어 마케팅은 정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성공이에요. 여행 가서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등산복 말고 더 예쁜 옷 많이 챙겨 가세요. 좋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여행용 등산복을 팔자. 괜찮아요. 이게 한번 맛을 보면 네. 편해요. 네, 편함에 또 못 빠져나옵니다. 편하고 안 빨아도 되고 뭐 그냥 바지도 아, 너무 편하고. 안 빨아도 되나요? 빨죠. 뜨끄면 돼요. 빨리 가서 빨아야겠네. 네. 자, 윤태진. 어떻게 노래 노래 아 가장 공감되는 댓글은 뭡니까 인티니 씨? 저는 사실 이거 유럽 사람들은 정작 그런 거 신경 안 써 댓글. 그렇죠. 사실 이거는 오지랖 문화는 유럽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뭘 하든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네, 뭔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베렛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살아있네. 그러니까 안 빨아도 된다는 건 이제 산 다음에 버릴 때까지 안 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행 기간에 굳이 안 빨아도 된다는 얘기지. 뜨끔해져요. 빨아야겠네. 자, 윤태진. 500명 넘었어. 우와. 저희 변명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여행 기간에 이제 그냥 이런 옷을 입으면 세탁을 맡겨야 되잖아요. 이거 있습니다. 이 셔츠도 그렇고 근데 등산복은 점퍼니까 괜찮아요. 변명 원천. 네네네. 윤태진 살아있네. 살아있네. 문제 있습니다. 박진영의 살아있네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또 들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창에 윤태진 살아있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으시죠? 네. 네. 자,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베스트 댓글 베렛. 다음은 저희 둘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아지 개 관련 기사라고 하네요. 소개해 주시죠. 생일상 받는 반려동물 불황 몰라요.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는 반려동물 용품 매장이 생겼는데요. 거기에는 3천만 원짜리 계집과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와 협업한 애견 의류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10가구 중 2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반려동물이 먹는 연어 피자와 케이크, 홍삼이 들어간 게사료, 반려동물용 웨어러블 기기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반려동물 보험 사업이나 수의시장, 동반 여행 상품 등도 계속 등장하면서 애견용품 시장은 불황을 잊은 채 점점 고급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성재 아나운서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개는 안 키우시죠? 아, 혹시 본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인가? 예.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윤태진 씨한테 들은 얘기 맞나요? 자, 윤태진 씨는 써준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 메인 작가가 저한테 원한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부터 저랑 같이 했던 작가인데 같이 한 시간이 길면 사람들은 저에게 원한이 깊어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메인 작가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술이 세가지고 아. 네, 저는 술 먹고 뭐 이렇게 한치 흐트러짐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송용이니까 술만 먹으면 뭐 멍멍이가 된다거나 술만 먹으면 강아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읽었어요 우리 윤태진 씨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이네요. 네, 절대 아니고요. 너무 잘 살았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 둘 다 반려동물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심이 가는 기사인데요. 맞아요. 개한테 어디까지 투자해봤습니까? 아 저는 근데 사실 강아지를 이렇게 고급지게 키우지 않아요. 뭔가 그 강아지가 옷 입는 것도 싫어하고요. 저희 강아지는
뭐, 아, 물론 피부가 안 좋아서 사료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목주라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걸치는 걸 다 싫어해서, 투자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집, 개집. 정도. 근데 이렇게 막 3천만 원이 넘는 계집을 살 형편이 안 되고, 네. 그냥 방석 정도? 그 정도까지는 투자해 봤어도. 그렇군요. 네. 내 인생 파타님과 보문산 오카리나님이 반려인 키울 생각 없냐고. 반려인? 네. 그러고 계시고, 불륜 남자님이 저는 목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도 옷 입는 거 안 좋아해요. 라고 끝을 보는 분도 있으신데,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려 아재 키우란 얘기 있네요. 소름 돋습니다. 자, 3천만원짜리 계집. 이거는 와. 사랑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값이잖아요. 와. 예. 3천만원.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건 3천만 원짜리 계집, 3천만 몇천만 원짜리 쿠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 특별하겠습니까? 어차피 강아지는 자기 냄새 맡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보다 마당, 그다음에 자주 가는 산책, 콧바람 쐬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으니까요. 맞아요. 사실 개집을 3천만 원짜리 사준다고 해서 개가 와 이거 3천만 원짜리다 진짜 좋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전에 강아지 이제 한 12년 정도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강아지 생일 때는 이제 챙겨줘요. 그걸 이제 생일상을 네, 생일상을 챙겨주는데 뭐 딱히 뭐 없고 이제 케이크를 전에 산 적이 있어요. 케이크 산 케이크. 아니에요. 그냥 사람 케이크를 빵집에서 사다가 숏을 꽂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강아지는 이제 표정이 아시잖아요. 뚱한 표정. 뭐하냐? 뭐하냐? 이런 표정으로 케이크 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너무 단 거고 그리고 맞아요. 또 몸에 안 좋잖아요. 초콜릿 이런 거는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썰어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기 케이크처럼 깡통 고기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고기를 섞어가지고 고기 케이크를 만들어줘서 그걸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먹어라. 그럼 이제 개그스럽게 먹죠. 보통 이렇게 캔을 하나 사서 네. 그 위에를 따서 그 초를 꽂아서 해주죠. 캔을 먹으라고. 그 정도. 전에 한번 강아지한테 이제 생일 선물이랍시고 이제 막 뭐 그런 걸 사왔어요. 이렇게 소리 나는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랑 막 뾰뽀기 같은 네. 장난감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 사면 약간 플라스틱 향이나 새거의 향이 있고 맞아. 자기 침 냄새나 자기 몸 냄새가 묻은 게 아니라서 어색해하거든요. 넌 뭐야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장갑, 양말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물고 놀고 하는 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고 계신데 둘이 잘 어울린다 쓰신 분 있어요. 아 저랑요? 개디랑? 네. 네. 왜 안 풀려님이요? 네. 이러니까 안 풀리시죠. 아무튼 그렇고요. 반려동물을 가족 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아껴주는 마음은 강아지한테 분명히 전달이 될 텐데 이 기사에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보겠습니다. 베스트 네. 댓글이 딱 이거네요. 키우다가 버리지만 말아라. 맞아요. 맞아요. 반려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네. 버려지는 강아지, 버리는 사람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버리시면 안 되고 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키우지 않는 게 네, 강아지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려동물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다. 수천만 원짜리 집 사주는 주인이면 다행. 온갖 학대받는 불쌍한 강아지들이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제가 SNS에다가 이제 강아지 사진. 맞아요. 네. 잘 올리시죠? 제 강아지는 이제 없으니까 남의 강아지 사진을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해서 올리는 게 취미인데요. 이제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어를 칩니다. 독 하고 뭐 한 칸 띄고 뭐 큐트 뭐 이런 거 치면 이제 귀여운 강아지들 뚜루룩 떠요. 그런데 뭘 잘못 치면 그 중에 학대받거나 강아지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한 강아지 사진도 같이 떠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런 사진을 보면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피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저도 그 사진을 못 보겠어요. 네. 그런 거.
이게 사실 어떤 뭐 어떤 가벼운 개인의 행동으로 이렇게 뿌리가 뽑히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런 뭐 동물에 대한 범죄나 학대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평생 거기에다가 도전을 해봐야 그냥 분노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 엄두가 안 나죠. 그래도 관심을 네네네. 갖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베스트 댓글 1, 2위가 다 반려동물을 진짜 챙겨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개가 개불 엎드려 쓰신 분도 있고요. 근데 개 입장에선 생일상 차려주는 게 극도의 스트레스다. 개 주인의 자기만족 아니냐 이러시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만족이신 거죠. 얼마 전 친구네 개 생일 파티 다녀왔어요. 제 생일 파티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사랑받는 강아지네요. 야. 와. 좋다. 사랑받는 강아지들과도 친구분이 좀 영향력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댓글도 볼게요. 다음 생에는 꼭 개를 태어나야지.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되죠. 제 친구, 친한 친구가 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정말 부잣집 개로 태어나고 싶다. 부잣집 개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네. 근데 부잣집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랑받을 자격이 자신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SNS 보니까 윤태진 씨 강아지는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다시 태어나도 괜찮을 만큼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의 자유롭게 키워주고 있어요. 네. 저희 강아지는 그리고 막 이제 안고 같이 셀카 찍고 뭐 침대에 같이 있고 그런 사진도 많더라고요. 저랑 그렇게 셀카 찍는 거 싫어해서 근데. 아 그래요? 네 귀찮아요. 아 냉정한 분들이 많아요. 중성화 수술하게 될 거라고. 네, 웃을 일은 아닌데 말이죠. 이게 아파트가 많은 도시에서 반려동물 키울 때 중성화 수술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참 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냥 사랑하는 반려동물 한 번 더 안아주고 쓰다듬어줘라. 걔들은 그걸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것 또 베스트 댓글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공감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전 마지막이야. 그냥 사랑하는 반려동물 한 번 더 안아주고 쓰다듬어 줘라. 개들은 그걸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렇군요. 이걸 정말 훨씬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든 시골이든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할 수 있는 만큼 뭐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준다든가 그리고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남의 강아지를 해코지했을 때 뭐 처벌이 너무 약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재발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좀 손보고 또 뭐 장례 문화라든가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인데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시간인데 마무리 코너 속의 코너 윤태진 씨의 귀를 간지리면서 여러분을 재워드리는 아스물은 강아지를 안아죠? 네, 안아요. 안아를 재워준다고 생각하시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진 씨의 귓속말로 일요일 밤 여러분을 재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시작합니다. 제목 다이나믹 러브 노래 박보란 작사 슈퍼 창따리 나 너무 두근데 널 만날 생각에 글쎄 아직 잘 몰라 친구들 말할 때 남잔 다 똑같대 그래서 더욱 골라 근데 넌 좀 특별해 내 옆에만 서도 난 좋아 언제부턴가 네가 만나자면 무조건 난 오케이 한순간에 깊게 훅 들어와 내 마음 옴짝달싹 못하게 확 붙들어놔 또 너무 다정다감해 굳어버린 날 또 막 녹여놔 내 마음 살랑살랑 거리게 또 흔들어놔 아, 네 깜빡 잠이 들 뻔했어요 인태진 씨의 ASMR 백색 소음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러브 그 박보람 씨의 노래죠. 많은 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들도 있고 또 주무시려고 이모티콘 막 띄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만 녹음해서 따로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텐 가족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도 강남에서 7 삼성물산. 와, 567. 와. 이제 순식간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나가요? 올라갈 때는 아까 30분에 쭉 올라가는데 빠져나갈 말 안 해요, 지금. 아까 600 넘었었는데. 그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금이 딱 이거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을 싣죠. 클로징 들어서 뭐 하냐? 자, 들어갈게요. 노래 들을게요. 네. 자, 4월 24일 일요일 배성재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그 생방송 전에 맥심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다음파 생록방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랭카의 쇼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소리, 아, 더 쇼인데 나 더를 깼어요. 더 쇼예요? 신해철 씨. 응? 아니군요. 랭카의 더 쇼. 나 라젠카라고 생각하는데. 아재 판독기인가? 그래서. 라젠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를 붙여야 되나요? 네. 랭카의. 저기, 랭카이부터. 랭카의 더 쇼로 끝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